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술학원과 유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때에는 뭐 집과 학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학원에 이렇게 학원 정문을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학원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은 자고 또 생활은 물론 밖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상계동에서 서울 상계동에서 부모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때부터 너네 집은 몇 평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집은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집은 80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누구는 20몇 평이다 30몇 평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파트 사는 동네였거든요, 말하다가 저에게 야 너는 몇 평 살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우리 집 80평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그때 또 차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너네 아빠는 무슨 차를 타? 2학년인데 생각해보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학원차를 사셨는데 그 학원차를 봉고차를 사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차 이름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무슨 종이 같은 거를 차를 사실 때 보여주시면서
차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차 이름이 너무 멋져서 저는 그거를 차 이름을 플레임으로 외웠습니다. 차 이름이 그레이스 그랜드 슈퍼 살롱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무슨 차 막 물어보는데 넌 무슨 차 타? 너네 집은 무슨 차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집은 그레이스 그랜드 슈퍼 살롱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차지? 약간 외제차인가? 이렇게 외제차야?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학원차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사는 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하원하고 다 가면은 그 공간이 다 저와 동생의 놀이터가 되었었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저희 집이 학원을 줄이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반이 10개인데요. 서울에서 서울, 서울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 다시 서울에서 인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2개, 4학년 1개, 5학년 2개, 6학년 1개.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네. 네,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고 또 이사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면은 어느 때에는 좀 굉장히 좀 큰 집에 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느 때에는 반 지하에서 조금 작은 집에서 살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떤 집에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구나,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나의 반석이 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고백이 제 속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긴 장문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51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줄여서 읽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통치 초창기에 사울에게 구원을 받고 또 블레셋이나 암몬 뭐 여러 가지 나라들로부터 다 승리하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시가 그대로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체만 약간 다른데요. 조금 아주 조금씩 달라요. 아주 조금. 그런데 보면은 추가된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시편 18편에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 시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지시사항이 추가된 것이죠. 다윗은요. 그런데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나의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요, 다윗이 나의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장도 드물 정도예요. 얼마나 사용하냐면요, 나의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18번, 내라는 단어가 4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시편 이 시 내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마이라는 단어가 4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다윗이니까 관심이 있지. 사무엘 같은 사람 관심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으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마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 기다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만 보고 있었다고, 내가 너만 보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의 표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요, 높은, 아주 높은 바위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아니고요, 가파른 절벽의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가파른 절벽 사이사이에 용사들이 숨었었고 전쟁 중에 숨기도 했는데 다윗 자신도 사울을 피해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접근할 수 없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의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철통 같은 방어를 통해 보호하신다. 요새도 마찬가지로요, 가파른 바위 위에 이렇게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요새를, 그런 곳을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러한 요새들이 많았고 다윗 또한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곳에 많이 숨었습니다. 또 다윗은 나를 건지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적에게 구원하여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신다. 나를 구원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고요. 건져서 앞으로 가게 하신다. 또 나의 하나님 할 때에는 나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어서 다시 나의 반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도 나의 반석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온 것이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개역개정도 나의 반성 나오고 또 영어성경도 마이락 나오지만 이것이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나의 바위라고 보면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피할 바위, 이것은 불변성과 견고성을 상징하고요, 아주 거대한 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반석은 조금 더 작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바위는요, 그 바위산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미동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어떤 환란에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 사무엘하 22장 내내, 시편 18편 내내 다윗은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셨잖아요. 어디서? 폭력에서 구원하셨고요, 원수들의 계략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5절에서는 그것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것을 통틀어서 환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환란 가운데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 나의 바위산, 나의 요새,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없지만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1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읽기만 해도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 읽지 못했지만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사무엘하 22장 놓고 읽으면서만 기도해도 너무 충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사무엘하 22장을 그냥 쭉 읽으면서 이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힘이 샘솟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무엘하 22장이 10편, 18편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이것을 옮겼으면서 쓰다가 한 표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요.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 표현이 10편, 18편 1절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10편, 18편 1절에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22장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때랑 달라졌잖아요.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오니까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사실은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통과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다양한 찬양들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셨던 찬양이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원제를 가진 찬양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르셨던, 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아주 선해요. 어려운 순간마다 아마도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어려웠던 시간들 조금 불편할 때가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요 저는 그 시간들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윤례가 되었다, 내가 유익이라고, 내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들,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의 고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때때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번도 거리에서 나앉은 적이 없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바위,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로 만나주셨거든요. 어렵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 못해 죄송해요.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겨나갈 힘을 주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원수의 적진 한복판에서라도 저를 건지시고 저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주님 제가 그 말씀에 피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들이 여러분 오늘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기다렸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저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 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그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지만 너무 힘든 마음에 회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겠고요.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하나님 아니면 기댈 곳이 없는 성도들에게 피할 바위, 반석, 피난처, 요새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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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함께하시는 주 성령께서 삶의 그 한복판에서,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